독립문! 어? 독립문 안 들어갔네? 자, 독립문이에요. 과자를 권하는 북극곰. 썩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맛은 있네요.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라면을 하나 구워 먹을게요. 삼양라면은 구워 먹고, 삼양라면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삼양라면 구워 먹으니까 고달플 때 참 맛있어요. 시위용으로 끓여 먹는 라면도 삼양라면이 안 퍼지고 맛있죠, 면이. 난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처음 들어가 보네. 우후. 문화재라서 여기 들어가면 되는 줄 몰랐어. 여기는 걸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손실없다. 오, 울리네. 손실없다. 아하하하. 여기 동굴도 아닌데 울려요. 잔디. 노조법 2, 3조 개조하라. 윤석열은 탄핵하라. 왜? 죄를 지면 탄핵하고 깜빵까지 가야죠. 왜? 지가 법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법의 원리 아니냐? 질서, 공정, 약한 자에 대한 배려. 법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들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법위에서, 법위에 군림하면서. 어쨌든 강하고 잘난 척을 하지만 나도 약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라. 윤석열은 탄핵하라. 또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어? 물이 없어졌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갔어? 오, 어이가 없네. 온다고 그러니까 빼는 거야. 이는 씨 옵니까? 바닥이 파손돼, 돌이 파손됩니까? 너무 지나친 규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났을 때 아무 상관없는 걸 미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돌이 깨집니까? 좋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르고 가야죠. 소리 지르고. 아, 안 올라가. 여기서 소리 한번 지르고 가야죠. 윤석열을 탄핵하라. 독립문의 자유총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이제 또 추워지기 시작해. 이쪽으로 갈까? 맛있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요. 난 30대는 몸무게가 빼빼갖고 44사이즈. 20대는 뭐지?
55? 55kg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냐? 밥을 먹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미밥을 먹어서. 에이스에 케첩을 발라서 한 봉지씩 다 먹었어요. 그렇게 드시면 55kg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케첩을 먹지 않습니다. 유관순 열사님, 아 이거 에이스를 먹어가면서 열사님을 만나는 건 아닌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우 손 싫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터질 것 같아. 잠깐만. 꺼야겠어요. 잠깐만.